do this for my father, who I've only seen from time to time in my dreams. I do this for you. I do this for my mother, who's finally clean, no longer a thing. I do this for you. I do this for my sister, my wife and my kids, cause they part of the team. I do this for you. All the naysayers and haters who made me one of the greatest, I know it kills you inside, that's why I do this for you. I do this for my 오늘은 겟레디미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속 시간을 넘어버려가지고 후딱 화장을 했거든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눈도정이에는 아무것도 안 발랐고 지금 더샘이 글리터 섀도우를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엄청 빡세게 해준 거예요. 머리는 그냥 감고 말려놓은 상태이고 고데기나 드라이는 지금 안 한 상태예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립을 지금 발라놓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를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청량한 걸 바르고 싶은데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라이트 5호예요. 쨍한 코랄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오렌지에 가까운 코랄색이에요. 블러셔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단델리온을 사용했고 브론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훌라 라이트를 써봤어요. 피부색이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근데 언제니까 확실히 훌라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브론저 색상이더라고요. 이제 약속 장소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유, 미안해라.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 힘들어. 아 막 뛰어왔더니 너무 힘들어. 신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밖에 대부분 지방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폭우로 오른 상태여서 어제보다 정말 덥네요. 오늘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오늘 파우더 세팅도 안 했는데 언니 어디야? 아 거기 어딘지 알아? 알겠어. 언니 그럼 내가 시켜놓을까? 피자랑 햄버거 하나씩 시킬게. 제가 늦었기 때문에 가서 미리 시켜놓으려고 해요. 갑시다. 치즈버거 하나랑요 페페로니 피자 하나랑 그다음에 콜라 두 개 주세요. 명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비었네요. 평일이라서 그런가? 더러워. 여기는 세이치즈라는 곳인데 여기 쉐이크도 맛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쉐이크 같은 걸 좀 안 좋아해서 가격도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인 것 같고 Let's pretend for one night I'm the man in your life And we do the things that lovers do All the loving you like There's nothing less than special when it comes to you. See what we have is an understanding that works so well for how we are. Cause neither of us has a heart to fall in love all over again. No, I'm not your lady. Come on, come on, let's just have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세이 치즈. 되게 별거 없는데 왔다. 선물 받았어요. 무난하게 티라미수 아니면 캐럿 케이크? 크레이프 맞아. 그래, 크레이프. 밀크.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따 언니랑 같이
평일 낮이라 보니까 사람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탁 트여 있다. 짝이 롯데월드가 보이죠? 누가 연두 날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강에 올지를 모르고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랐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목 뒷덜미. 여기가 너무 걱정돼요. 장발일 때는 몰랐는데 단발이 되니까 여기가 너무 타더라고요. 뭔가 때 같아 보이고.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시키고 있는 거 맞나? 평일에 오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좋습니다. 언니 발 진짜 작다. 내 손발이 진짜 작아. 남자 신발이야? 진짜 남자 신발 같아. 신발 250이야? 아니 45. 지금 잠깐 장을 보러 이마트에 왔어요. 얘가 좀 실해 보인다, 그치? 아, 좋아하는 체리. 여기 원래 버스가 안 다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생겼네요.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별걸 안 해가지고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까 나갔을 때가 한 1시 40분쯤 됐거든요. 지금은 6시 30분. 그리고 오늘 아까 나가기 전에 에스티 로더에서 립스틱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재미난 색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퓨어 컬러 러브 립스틱 470호예요. 이렇게 푸르스름한 컬러예요. 펄도 들어가 있고 되게 신기한 갤럭시 같은 컬러여서 이걸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어떤 립 컬러를 발라도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과연 이것도 예쁘다고 해주실지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연하네요, 색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설마 이것도 예쁘다고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못생겼다고 해도 됩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리오나! 리오니가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이 예뻐. 아우 무거워. 리오니가 9kg나 나갑니다. 귀엽죠? 약간 푸들 같아지긴 했는데 비숑입니다. 비숑. 봐봐. 여기 제대로 봐야지. 귀엽죠? 귀여워. 그래서 곰돌이 컷을 해도 곰돌이처럼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봐주세요. 새끼 예뻐. 요즘에 리오니가 애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제가 비숑을 오래전부터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정견을 막 알아보다가 정말 운이 좋게 강원도에서 가정견 이 애기들을 분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딱 한 마리가 남았었는데 그게 바로 리오니입니다. 리오니가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 뭔가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가끔 외롭고 너무 집이 조용하고 살짝 시끌벅적한 게 그립고 그랬는데 리오니가 그 모든 걸 다 채워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저의 가족이에요. 여기 봐야지.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예쁘게 안 나올까? 귀엽나요? 털을 잘라도 얼굴은 리온이야. 귀여워. 너 예뻐. 너무 예뻐. 많은 분들이 제가 단발로 자르고 나서 아깝지 않았느냐,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물으셨는데 저는 후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너무 편하고 단발머리 스타일링이 좀 힘들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막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잘 잘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저는 일자로 자르니까 귀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붕 떠버리고 버섯처럼 돼서 한 번 더 샵에 가서 이전 길이보다 더 짧게 사선으로 잘랐어요. 이게 훨씬 더 뭔가 시원해 보이고 또 제가 습관적으로 약간 턱을 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들면은 뒷머리가 더 이렇게 축 처지면서 되게 안 예쁜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뒤에를 더 짧게 쳐버렸어요.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20살 때 타투를 했었는데 이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티셔츠를 입어도 딱 그 라인에 맞게 했어가지고 이 타투를 가리고 싶을 때 못 가린다는 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제가 지난번 튜토리얼에서 사용한 이거 쿠포스쿨 스튜디오 드 땅뜨 리퀴드예요. 이거 사용했는데 얘가 지속력이 되게 괜찮아요. 코 옆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건성인데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건성이거든요. 근데 스킨케어를 워낙 좀 짱짱하게 하는 편이라서 뭐 뜨거나 엄청 건조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건성분들도 얇게 발리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살짝 매트하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21호인데 거의 한 17호 정도 되는 이 1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목이랑.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간 피부톤이랑 비슷해진다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다크닝이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 피부톤이랑 비슷해진다. 오늘 렌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브라운 컬러 렌즈인데도 주황기가 없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테두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게 직경이 13.5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집 근처에 나와서 간단하게 분식을 먹으려고 해요. 이 주변에 조스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거의 매일 먹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떡볶이를 지금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수정 화장을 아까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얼굴만 그냥 피부 화장만 수정하고 나왔어요. 또 차도 한 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이 점점 아파온다. 렌즈를 너무 오래 꼈어.